자, 안녕하세요. 저는 태자 첨사공파 27세손 이원희입니다. 소집하는 삼척공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총의 대비 위임장 그리고 위임장 장사라는 제목으로 두번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본문으로 가서 전체 화면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6번부터 9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이 금력 대 정의. 금력 대 정의라는 거고요. 매각판은 돈의 자만, 푼돈의 종토를 능인하에 달렸다. 이런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위임장 보존 신청, 영구 보존인 제목이고요. 세 번째, 위임장을 누구에게 맡기느냐는 말씀이고요. 네 번째, 한 표가 소중하다. 종원들에게도 자손에게도 엄청난 가치를 지닌다. 한 장당 수천만 원의 가치를 진다. 이것은 가치를 논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네, 요 제목이고요. 다섯 번째는 하위지파의 입장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금력 대 정의라는 제목인데요. 매각판은 돈의 자만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종원들은 푼돈에 종토를 넘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라는 것은 순수하지 못한 불순한 돈이고 금은 돈이고, 그렇죠? 그래서 금력이고. 또 종토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력 대 정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들은 오로지 위임장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위임장은 종원의 뜻이고 위임장은 곧 돈이라는 논리입니다. 오로지 돈으로 해결할 것이다. 뭐, 정의니, 공정이니, 진실이니, 웃기는 소리를 하지 말라 하는 자세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말한다 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 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다. 너희들만 아우성 쳐봤자 허공에 지르는 메아리일 뿐이다. 종원의 뜻인 위임장을 모으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소리를 하느냐. 억울하면 위임장이나 많이 모아서 사보자는 식입니다. 소송도 돈으로 다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소송해봐라. 다 막아주겠다. 라고 합니다. 돈에 자만이 가득 차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무기력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한 이시의 시험대에서 과연 검은 돈이 이길까? 정의가 이길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금은 돈이냐? 정의냐? 정의가 불의를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어떤 판국이에요. 정의가 비리를 이길 수 있을까? 정의가 돈을 이길 수 있을까? 돈이 만능인 세상, 정의가 이길 수 있을까? 우리 연한 이시의 경우에 돈보다 정의가 이길 수 있을까? 자, 어려움은 불의의 지기를 싫어합니다. 이거는 좀 지속적이라서요. 어떤 데는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들도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목숨을 겁니다. 저들은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범법자라고 하고, 그래서 목숨이 걸려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이사의 말에 의하면 세연이 매매가 성사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돈이 배경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력 대 정의
두 세력이 싸운다 하는 것으로 가지고 제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분석을 쭉 한번 해보면서 스스로 이거를 제가 좀 관찰하고 있습니다. 자, 금력, 이쪽에는 금력, 이쪽에는 정인데요. 금력은 좀 속성이 생각해보면은 이건 일시적입니다. 반짝하고 견물생심이고 이것이 일시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회성이고 단번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비해서 정인은 이거는 좀 지속적이고 장기적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어떤 의식이다 보니까 그 인간에게 내면에게 배있는 어떤 인간성이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인은 조금 끈질긴 맛이 있습니다. 꾸준한 게 있고요. 그러면서 이것은 보편적인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서서히 확산되는 확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어떤 확산 도구가 있습니다. 문자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카톡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SNS상의 이런 도구들이 점점 확산력을 가지고 있다. 네, 이런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 금력은 이거는 돈을 준다 하는 거니까 그 돈을 들 테니까 위임장 해주시오 하는 민주권이 좀 수동적이고 비자발적입니다. 그런데 정의는 이거는 돈을 바라는 게 아니고 지금 동기가 자발적이고 또 능동적입니다. 예, 그런 어떤 속성을 지녔다 이렇게 보고요. 또 이 금력은 뭐 사적으로 이렇게 돈을 준다니까 위임장을 달라 하는 거니까 비교적 어떤 개별적이고 사적이라고 보고요. 이 어떤 정의 측에는 어떤 보편적이나 일반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누구나 이렇게 공유하려는 어떤 공적인 어떤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금력은 이 종통 매각에 대한 어떤 내용을 잘 모릅니다. 예, 전 모르니까 예, 위임장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정의 쪽에서는 왜 그러냐 따지고 또 내용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아는 분에 대해서는 뭐 수백만 원 준다 하더라도 예, 위임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금력은 여기는 뭐 좀 위임장을 많이 모으면 모으는 만큼에 대한 어떤 대가가 있고 보수가 있고 적어도 이사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가 있습니다. 대가고 대가를 바라고 행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정의는 무보수고 대가가 없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하지 바라지 않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위임장 작업을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어떤 활동력이 활동 동기가 되고 이거는 활동 동기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또 이 매각판은 공식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종중 전체 거의 전체가 예, 조직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의 쪽에는 비공식적인 조직이랄까 실질적인 어떤 조직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금력과 정의의 어떤 속성을 이렇게 전체를 한번 보면서 무언가를 조금 정확하게 내다보고 규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시적인 건 돈이 이깁니다. 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길게 갈 때는 옳고 그름을 알게 돼요. 결국은 정의가 이긴다 이러고요. 일반 사람은 정의를 원하는 게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예, 돈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매력이 돈입니다. 예, 정의는 조금 끈적입니다. 불의에 굴하지 않겠다는 힘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저들도 집요합니다. 왜냐하면 법적 처벌이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송이 걸려있기 때문에 거의 목숨 걸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종원들은 내용을 알면 정의의 편에 섭니다. 진실을 알면은 돈 몇 푼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또 저들은 범법자들은 서서히 힘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종원들의 수가 서서히 자꾸 알려짐으로써 줄어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한 이씨의 집단 은신성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정의의 힘은 꾸준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단번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옳음을 꾸준히 주장하고 또 꾸준히 노력하면 한 2년 정도 지속하고 하면은 서서히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국 삶의 보람이 될 수 있고요. 잘못된 노력은 헛수고일 수 있지만 옳은 일에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연한 이씨의 저력이었다. 끈질기다. 업자의 농간에 넘어가지 않고 15년 끌어온 것도 그러한 저력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면은 대세가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어가는지는 자명하다. 의인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고 점점 확산되어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도구들을 장착하고 있다. 확산 도구로서는 카톡, 문자를 한번 전체를 보내면은 양상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명단이 꼭 필요한데요. 그 다음에 유튜브를 보내고 또 밴드 등 이런 SNS 이런 것들을 확산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갈수록 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바름은 아까 옳음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입니다. 옳지 않으면 비자발적이고 수동적인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 매각파들은 개별적이고 사적인데 비해서 좀 뭐 종토 수호파들은 조금 정의 쪽이기 때문에 보편적이고 조금 보편적으로 공적인 경우입니다. 사적에 반대지 말이죠. 정의는 인간의 어떤 보편 정서에 부합을 하고요. 그래서 서서히 확산 속도가 빨라집니다. 돈의 성격은 일회성이고 좀 은밀하고 사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정확히 아시는 분은 1,000만 원을 준다 해도 종토 매각을 원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수천만, 수억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치를 이렇게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분별 없이 인정에 끌려서 위임장을 해주는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제간이라도 왜 팔아야 하느냐 따져서 옳으면 협조를 하고 옳지 않으면 협조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옳지 않을 때는 그래서 안 된다고 충고를 해야 참다운 형제라고 형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누가 이성을 잃은 것일까? 설명 한마디 제대로 못하면서 돈 주고 위임장을 사면 된다는 쪽과 돈 없이 종토를 지켜야 한다고 설명해서 돌아다니는 쪽과 어느 쪽이 이성적인 것일까요? 돈이라는 것도 결국은요, 종종 재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겁니다.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결코 만만하지 않다. 우리가 열심히 뛰는 것을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저들은 거대 조직이 있고 열심히 뛰면은 대가가 나오니까 이미 3,000표가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저들이 열심히 뛰는 것을 당하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매각파들은 거대 조직, 돈, 기득권, 명단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성은 결여되어 있고 확산력은 좀 약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수업하는 거대 조직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돈만 있어도 이 매각파를 완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기득권이 없습니다. 명단이 있습니다. 돈 없고 명단만 있어도 이 매각파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체를 알릴 수 있으니까요. 정당성은 우리가 강합니다. 확산력도 강합니다. 그런 어떤 장단점을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종원들이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일가이고 돈을 준다니까 유임장을 해줬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곳에는 어느 정도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알리는 것이 핵심 관건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최선을 다했는가? 저에게도 금력과 정의, 중요한 경험치가 될 것이고 교훈이 될 것입니다. 또 저 인생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최선을 다했는가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각성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멀리 지나놓고 생각하면은 전부 다 중요한 등 경험과 교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금전과 정의라는 어떤 괜한 어설픈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 좀 송구합니다. 저의 관심사이자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금력과 정의라는 성격과 그 이치를 한번 더듬어 보고 싶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위임장 보존 신청 연구 보존 하는 제목인데요. 많은 종원들이 말씀을 합니다. 의정공 백서를 남겨서 후손에게 전해야 한다. 예, 종토 매각 찬성 반대하는 종원들의 이름을 남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부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은 아, 그 부분이 맞다. 그렇죠? 이렇게 저는 수긍이 가집니다. 그래서 총회 끝나자마자 법원에 위임장 보존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임장을 영구히 보존하자는 총회 의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수에 남깁니다. 그래서 영구 보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서를 써서 남기는 것입니다. 백서에는 당연히 매각 찬성과 반대 명단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총회가 끝나자마자 법원에 위임장 보존 신청을 한다. 위임장을 스캔을 해 두는 겁니다. 위임장 그 자체는 오래 가면 부패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스캔해서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종토 매각에 찬성 명단, 반대 명단도 스캔해서 남기는 겁니다. 예. 그리고 명단 작성을 해서 그것을 남기는 겁니다. 이것을 총회에 의결을 받습니다. 예, 우리 족보 계위보 서문에 징치한다고 했듯이 후손에게 전하여 경계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종토를 가지고 들먹이는 것은 후대에 경계토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종토 매각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되는 겁니다. 종토 문제로 몇 사람의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네. 옳고 그름에 대한 엄중한 판단, 냉철한 판단을 하지 않으면은 돈 몇 푼에 자신의 이익에 휩쓸리기 쉽고 결국은 자손 만대로 집안 망신, 폐가 망신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 위임장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이 부분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는데요. 예, 일단은 확실히 믿을 분한테 맡겨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명단을 주신 분한테 맡겨야 되겠지요. 일단 명단을 달라고 해서 그 명단을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고 했으니까 명단을 주신 분한테 이렇게 맡겨야 되는 게 원칙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종토 수호위원회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나중에는요 위임장이 둥둥 떠다닌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요거는 좀 뒤에 가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명단을 주신 분께 위임장을 드리는 것이 먼저고 믿업지 못하면은 종토 수원으로 보내주시면 확실합니다. 예, 지각이 있으신 분은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분개를 하시면서 위임장을 받아서 직접 참석하여 위임 행사를 하시겠다고 하는 분이 많으십니다. 예, 여러 군데가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종토 매각에 반대한다고 위임장을 받았어요. 종토 매각에 반대한다고 위임장 받아놓고 종토 매각파에게 돈을 받고 위임장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처음에는 위임장을 해드리는데 믿을 수 있는 분에게 위임장을 줍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그 위임장을 수집한 자가 위임장 장사를 하게 됩니다. 100장, 200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 누구 돈을 더 많이 줄 것이냐, 이러면서 위임장이 둥둥둥 막 떠다니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처음에 위임장을 맡긴 종원의 뜻에 반대편에 행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임장이 100장, 200장, 300장 가진 사람에게 돈의 마수에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다고 쟤네들은 생각하고 그거를 매수하려고, 매집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위임장이며 막판에 가서는 둥 떠다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좀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요. 한 표가 정말 소중합니다. 현재 당대의 종원에게도 소중하고요. 또 자손에게도 엄청난 가치를 지닙니다. 한 정당 수천만의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의 가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가치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한 장당 100만을 준다 해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자손 만대의 자긍심을 버리려고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상위 종중의 종토 문제에 대해서, 상위 종중 종토 문제에 대해서 하위 종중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위 종중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치는 것이 올바른 입장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위 종중이 다 같은 자손이고, 또, 조상님은, 그 조상님은 상위 종중의 중요한 고성은이었습니다. 삼척공파도 선조님은 결국 중요한 어떤 구성원이었죠. 우리 종중 어떤 이 종사에 있어서, 의정공 종사에 있어서. 그러니 그 삼척공파의 삼척공 조상님 선조님은 이러한 어떤 종토 문제에서 직접 개입하듯이, 그죠? 삼척공파에서도 이런 심도 있게 이런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입장의 비용의 위임장의 비용도 공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검토를 해야 되고요.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위 종중의 어떤 마땅한 도리이고, 그렇죠? 임무이다고 생각합니다. 예, 불공정한 집행을 하는 경우 하위 종중이 지원하여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위 종중에서 종토 매각에 대해서 옳은 일인가, 총회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전체를 한번 하위 종중의 임원들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옳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또 총회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하위 종중이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예. 구성원이 다양한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찬반에 대해서요. 거기에 따른 현명한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별자공포의 경우를 한번 보면은요. 종토 매각은 옳지 않다. 이것에 대해서 종토 매각은 반대다 하는 입장입니다. 위임장 비용 문제도 공정하지 않다. 이것에 대해서 하위 종중에서 우선 부담하여 대처한다. 그리고 나중에 정리할 것이다. 예, 참 가장 현명하게 대처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대처를 한다면은 종토 보존은 물론 종중이 똑바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별자공파가 참 역사에 길이 빛나는 업적을 행한 것이다. 그렇죠? 빛나는 어떤 선례가 선례를 남기고 선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토가 위기에 놓였을 때 이렇게 현명하게 대처하면 상위 종중이라 해서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위 종중이 견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위 종중이 무관심하고 종원들의 판단에 맡긴다는 것은 하위 종중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하되 통일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나름대로 입장을 그 나름대로 입장을 표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동적인 어떤 대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회 절차에서 위임장 비용 측면에서 불공정하면 하위 종정에서 부담하여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고 나중에 위임장 숫자만큼 상위 종정에 청구하거나 해야 할 것입니다. 상위 종정이 어떻게 되든 뭐 니떡 내몰라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항상 능동적으로 올바른 처신을 해야지 나중에 비난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때 하위 종정의 임원들이 이 진행이 되도록 뭐 했냐? 예, 문책이 따르고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위 종정에서 상위 종정의 총토가 어떻게 되든 방관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위 종정이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문제도 두고두고 문제를 삼을 것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6번부터 9번까지 하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일간님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분은요. 네, 저에게 그분들의 어떤 전화번호를 문자로 좀 보내주십시오. 저희 전화번호는 010-3402-0984입니다. 제가 바빠서 전화를 받지 못합니다. 문자로 주세요. 예, 그분들께 전해야 협조를 얻어내고 종토를 지키고 종중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현재 2500명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일가님들은 명단을 보내주시면은 예, 이분들께 한꺼번에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문자를 보내니까 효과가 좋습니다. 또 그리고 현재 연안이시 단톡방 지금 한 340명 50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초대를 원하시면 문자를 주세요. 그럼 제가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의견을 올릴 수도 있고 또 궁금한 사항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독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의정공 종토수호 하면서 제 영상을 일단 열어놓으시고요. 열어놓으시면은 중간 부분에 보면은 의중공 종토수호 옆에 구독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예, 구독 글자 여기다 터치를 하고 하면은 구독 중 이렇게 나됩니다. 예, 구독 중 하고 난 다음에 그 옆에 종이 있는데요. 종에다가 이렇게 다 터치하면은 종의 양쪽에 이렇게 종이 울리는 어떤 수염이 달리게 됩니다. 여기다 터치를 해주면은 구독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문자로 이렇게 갑니다. 예, 뭐 구독한다고 해서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 또 저는 이렇게 문자를 좀 따로 이렇게 보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좀 문자를 제가 보내면 약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 많은 구독을 좀 해주십시오. 또 좋아요도 이렇게 많이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이렇게 엄지척에다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저에게는 힘이 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6번부터 9번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